미 해병대가 쓰고 있는 M4입니다. 최대한 실총처럼 분해해보자. 부분적으로 살짝 이런 데 체결하는 데 좀 다르지만 거의 실총처럼 분해가 돼요. 총기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나 결합 구조, 작동 구조 이런 것들의 매력을 많이 느껴가지고 나무젓가락이나 여타의 그 나무들을 이용해가지고 실총처럼 좀 분해되고 작동하고 그런 거를 주로 만들고 있어요. 엠포가 가지는 먼지덮개 있잖아요. 이렇게 열고 닫히는 거. 실총에도 그렇긴 하지만 살짝 빼면 이렇게 뒤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중간에 이제 홈을 넣어서 단계별로 되거든요, 이렇게. 장전 손잡이를 당기면 이 노리쇠 뭉치를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넣으면은 노리쇠가 후퇴 보정이 되겠죠. 제가 어릴 때 한 23살? 4살 때부터 그 전동건 동호회가지고 게임하러 다니고 튜닝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죠. 전동건 가스건이랑 합쳐서 한 40정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바이벌 총들이 거의 실총 분해가처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만들죠. 아, 여기는 이렇게 작동하더라. 이 총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서바이벌 전동건 산 총이에요. 이게. 첫 총? 네, 첫 총이었어요. 이 MP5라는 총인데 이것도 전부 다 이제 분해 가동이 되거든요. 방아쇠가 움직이고 요거를 살짝 빼면 이렇게 접혀요, 개머리판에. 실제로 이제 돌아가면서 가는 새 맞추는 거거든요. 이 총은 좀 아쉬운 게 이제 비율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상하긴 해요. 비율을 잘 맞춰보자. 그 총이 이제 드라군 오프 이 총입니다. 러시아의 이제 대표 스나이퍼건이에요. 저격총 중에는 제일 좋아하던 총이에요. 러시아 총애들이 있는 탄젠트 가는 데라고 해요. 네. 여기는 이제 탄창을 고정할 때 딱 넣고 뒤로 제끼면 탄창이 안 빠져요. 이걸 딱 밀어넣으면 이제 탄창이 빠져요. 이게 이렇게 핀을 뽑으면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고요. 분해되고 가동이 되려면 어떤 부분을 좀? 구멍하고 핀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핀을 보면 여기보다 여기가 좀 두꺼워요. 안쪽 오면서 좀 두꺼워지죠. 그렇게 살짝 가공을 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헐거운데 밀어넣으면 좀 빡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통, 예를 들어서 몸통과 개머리가 합치려면 앞나사랑 순나사가 합쳐지듯이 이런 식으로 여기 홈이 있거든요. 홈을 해서 낑구고 나무젓가락으로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한 건 네이버 검색하다가 어떤 분이 너무 멋있게 작품을 해놓은 거예요. 되게 이제 사소하고 그냥 뭐 짜장면 하나 먹고 나면 버릴 만한 그런 어떤 하찮은 존재인데 그걸로 깎아서 화려하게 만드는 수 있다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만든 첫 작품이 요 루거 총이거든요. 심심해가지고 이것도 작동을 하게 했어요.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푹 빠졌었어요. 막 만들고 싶은 총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마지막 총인데 점점 그 스킬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현존 최고의 스나이퍼 총이라고 해요. AWM이라고 유명했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바이포드 움직이고요. 다른 총과는 다르게 뒤에 네모난 부분이 있어요. 손잡이만 움직여서 뒤로 빠져요. 이렇게 같이. 그리고 다시 넣고 딱 내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빠지고. 앞으로는 사이즈를 좀 키워볼까 해요. 그 작동성을 좀 더 좋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스프링도 좀 넣고 총알 튕겨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젝팅 기능. 그런 쪽으로 좀 더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요. 앉아서 3시간씩, 4시간씩 앉아서 하면 힘도 들어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지나고 나서 이제 완성이 됐을 때 뿌듯한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내가 해낸 거고 진짜 작동 잘 된다. 막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런 취미는 좀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